됐지? 됐지? 저랑 이긴 생각하면 뛰어볼까요? 손잡고? 아니 그럼 되지. 안해 안해. 어우 땀났네. 땀나죠? 응. 아 그럼 마구라 괜히까 좀 나왔네. 자기가 나왔었죠. 자 시작. 자, 하나 둘 이건 완전히 아니요 지금 다리를 이렇게 못 굽히죠. 이쪽 잘 이거 그게 안 되죠. 예 옆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재활이네. 힘이 들어도 앞으로 든다고 이렇게 여기 힘을 주셔요. 시작. 그렇죠. 하나 둘 땀 나셔서 옷 벗으셨다. 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우는 사람도 이상했겠어요. 그리고 숨 한번 쉬고. 우리 백년 손님이 사위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이지만 장모님도 변화시키는 진짜. 프로그램 같아요. 그렇죠. 일단 활기차고 생활 자체가 젊은 사람하고 늘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인생 80에 대박 났다고 그러세요. 이제. 네. 너무 좋아요. 너무 사이다워지니까. 네, 네, 맞아요. 예. 네, 네, 네. 전에는 그리고 한 선생님이 네. 장모님을 가끔 보니까 항상 장모님은 성격이 좋고 너는 성격이 안 좋다고 맨날 그랬거든요, 저한테. 근데 요새는 자주 보니까 야, 장모님도 성깔 있더라. 집에 와서 뒷담화들. 호리양. 이거 제가 썩고 시가가 져서. 어디 갔노? 오, 애기 강아지 두 분. 어디 갔지? 호리? 없었다. 호리? 호리야, 어디 갔노? 야, 고양이가 물고 갔나? 아, 진짜? 아이고, 어디 이불 안에 안 들어갔나? 아이고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이 개구리 들어갔다 나온다, 이거. 아, 있었구나. 아, 속에 있었구나. 춥다, 안 춥다, 이거 놓게. 네. 그래가지고 햇빛을 노래 보게 해놔라. 햇빛. 아유, 귀여워. 노래 돌려놔, 집 이불을. 아이고, 따뜻하다. 아, 그래, 관심을 받네요, 이제. 얘가 요리해가지고 똥오줌만 조개에다 딱 싸면은 딱 괜찮은데, 그런 거죠. 똥오줌 때문에 그런 거죠. 내가 거기 싸도록 길 지를 테니까 이러면 아버님 뭐 지그도 저 온지 저 몸 챙기는데 뭐 내가 챙겨줘야 되고 어디 가면 뭐 옷이 어디 있노 뭐 옷이 어디 있노 하고 앉았는데 장모님이 어디 있다 이렇게 챙겨놓고 안 가르쳐주니까 못 찾지 받자 받자 어. 여기다 서랍에 자기 옷을 다 이거 속옷이고 뭐 챙겨놔고 그럼 임시 있는 게 쭉 있고 나들이 옷이 농 안에 있고 응, 그래도 그거 왜 자기가 못 찾아 있니? 어휴, 내가 들어도 벌써 힘드네. 여기 있고, 저기 있고, 여기 있고. 오,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, 지금. 그런 거 아니고, 챙겨주는 거 입으면 좋잖아. 네, 그래. 정이 두터워지잖아. 비단짝 같이 말사 잘한다. 내 거는 다 이러고 이러면 뭐. 아, 저 폭격 너무 웃겨. 그럼 낚시하러 가야 되겠네? 이 내 자가용 가져갈 참 계세. 그렇죠. 이 정도는 가져가야 여기 고등어 한 20, 30마리 넣어줘. 30마리 잡는데 그 내 속을 이랬던 것이야. 뭐 한 100마리도 잡으면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든다. 여보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가시는 내가 따라갈게. 밥만 먹고 치우는 건 하나도 안 한 사람들이 그 잔소리만. 맨날 혼내는 것 같아요. 그 각도에 위험한 데로 올라가지 마게. 네. 네. 야, 예쁘다. 아, 진짜. 진짜 예쁘다. 하여튼, 한 30마리는 잡아. 30은 100마리를 잡아. 많이 잡으면 좋지. 여기 저 장모님 의자도 갖고 왔어, 의자. 이거는 장인어른 거. 아, 따, 의자도 지금 멋지네. 센스있다, 진짜. 아이고, 아이고. 그렇죠. 대전 안에는 한 마리 얼른 던져 벗어. 오! 아이고야, 요 배가 안 간다. 육지 낚았다, 육지 낚아서. 아이고, 이거 왜 이렇게 걸려. 해봐. 와! 살던 스타일. 어디가 떨어졌어? 자만층 갔어. 어, 잘하네. 잘하는 것도 있네요, 남자방님이. 그럴 리가 없어.